안녕하세요. 꽃갈매입니다. 너무나 짱짱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원목 선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. 선반 두 개로 세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영상이었죠. 제라늄 영상 63번이었습니다. 어떻게 구입을 하면 저렴한지 특별 할인 정보까지 해서 같이 소개를 드렸었는데요. 오늘은 1년이 조금 안 된 사용 후기를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. 광고나 협찬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주 솔직한 후기가 되겠죠.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, 깔끔함. 이 부분은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. 정말 깔끔합니다. 다시 얘기해도 또 한 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깔끔하다는 부분인데요. 베란다 가드닝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이런 깔끔함을 만들 수 있을까? 아마도 힘들겠죠. 원목이 주는 고급스러움도 같이 최고의 장점인데요. 정말 깔끔한 가드닝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점에서는 엄지척인 상황이고요. 최근에 베란다 정리를 많이 하였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더욱 그 통일성과 깔끔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쉽게도 광폭의 베란다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베란다 상태에서 최고로 얻을 수 있는 깔끔함을 비싸지 않은 원목 선반이 주었죠. 두 번째, 기동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네. 하지만 아쉬운 점이 분명 존재하는데요. 기동성이 떨어집니다. 아니, 완전 없습니다. 청소를 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작업을 위해서 또는 이 길고 긴 선반을 옮기려고 하는 경우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. 저는 선반 아래에 이런저런 잡동사니, 짐들을 두었었는데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. 꺼내지도 못하고 청소도 못하고 조금은 실은 아주 많이 답답한 상황이었죠. 그래서 다시 분리를 하고 선반을 하나 더 구입할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요.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지금 이것저것 늘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기로 하였습니다. 조금 지나서 제대로 정리를 해야겠죠. 하지만 한번 눈에 들어오면 계속 그 부분이 눈에 가시처럼 찔리는데요. 현재는 이 원목 선반이 딱 그런 부분이고요. 너무나 깔끔하게 작업을 하고 행복했었는데 어느새 이 세 개 연장 원목 선반은 저에게 아쉬움 덩어리가 되었습니다. 세 번째, 요약. 처음 이 두 개의 선반으로 세 개 선반을 만드는 법, 아이디어를 접하고 단점으로 언급해 주신 똑같은 내용이 있어서 감안하고 제작을 하였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 최근에는 그 단점이 크게 많이 부각이 되는 상황입니다. 깔끔하고 정말 좋은 것은 맞지만 중간에 선반을 하나 더 둔다고 하더라도 덜 깔끔했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성 플러스 깔끔함 플러스 편리성을 모두 생각한다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최적의 선택지는 원목 선반을 3개를 구입해서 일렬로 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예전 제가 했던 선택을 후회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이 없기에 일단 리뷰 및 반성을 한번 해보았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요. 다시금 정리하면서 즐거운 가드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. 이사를 위해서 조만간에 분리를 하고요. 이사가는 집에서는 이 구성을 아마도 다시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조만간에 깔끔한 베란다 가드닝의 전반적인 모습 소개 영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,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.